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 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부족한 것이 적어도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없었을 텐데 그 완벽한 세상에서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 왜 죄를 지었나? 뭐가 아쉬워서 죄를 지었나? 너무 편했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쉽게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엉뚱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추방당한 것에서부터 다시 에덴 동산, 다시 하나님의 동산,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안식의 동산에 들어가려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 인류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안식을, 그 완전함을 다시 얻어보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 그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본문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대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이라고 기록된 이 성경, 영어 성경에는 rest라고 쉼이라고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의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안식의 뜻은요, 평화의 절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평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몸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일단 배가 불러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인생의 많은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짐진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쉬라 말씀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린 그런 마음, 그렇죠? 인생의 짐이 벗어지는 것, 이것이 평화의 절정 상태일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 중심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도 평화의 절정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안식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화 내지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끝부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생명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쉬심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아주 엄격하게 정하셨습니다. 법으로 정하셔서 그 안식일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형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나?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왜 엄격하게 다루시며 지키지 않으면 처형하라고까지 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쉬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참 압박해요. 어떻게 압박하냐 하면 365일 24/7 이렇게 일하도록 우리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365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예, 규칙적으로 내지는 내가 원할 때 쉬면 아 열심히 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그만큼 더 유익을 얻겠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고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어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사실 축복의 말 아닙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일을 하는데 365일 24시간 예, 주 7일 쉬지 않고 일한다? 이것은요 잘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죽으려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므로 제7일에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이것도 법입니다. 십계명도 계명이요 법인데 거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안식일을 처음에 정하실 때 하나님이 쉬시면서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플러스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그 안식일에 왜 인간이 쉬어야 하나, 쉬면서 그럼 뭘 해야 하나,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목적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주셨고 안식일에 쉬게 하셨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강한 인생입니다. 그 안식일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정말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몸에 밴 것으로 잘 지켜왔습니다. 유구한 역사가 흘렀죠. 흐르다가 어느 날 그 안식일에 큰 사건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캘린더에 따르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세러데이,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썬데이,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이제 몸소 다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예배의 습관이, 예배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기 전까지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뜻밖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기는 지키지만 제사 드렸다라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심지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와서 공격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 따져 물으러 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만 있었지 안식일에 제사 안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안 드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래서 그들 어차피 안식일에 쉬면서 제사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전통만 꽉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모든 생업과 모든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첫날, 한 주간의 시작인 그날을 부활절로, 부활주일로 그들은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요. 성령 강림이 어느 날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순절날, 그 첫날이 바로 주일, 썬데이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온 날이 썬데이였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밤늦게 한 날이 있었어요. 설교를 밤늦게 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기 건물 위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사도 바울이 하도 설교를 졸리게 했는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다시 살려내긴 했지만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 들은 날이 썬데이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오도록 소위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교부들도 이 날, 이 썬데이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은 저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교회와 협의를 하여 이 썬데이를 공식적인 예배의 날로 선포한 거예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썬데이가 예배하는 날이 된 겁니다. 그 썬데이 전통이, 예배드리는 전통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썬데이, 이 주일, 이 일요일이 바로 오늘날의 안식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의 날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이 정해주신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그 예배하는 날, 이 날을 우리 귀한 주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이 예배하는 날을 우리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될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나?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이 허락해 주신 날이라 그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보여야 할 본입니다. 여러분 캘린더를 보시면 썬데이가 무슨 컬러로 돼 있죠? 빨간색이, 잘 아시네요. 많이 보시나 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이 신호등을 만나시죠? 예, 어떤 색 불이 켤 때에 섭니까? 빨간색 불이 켜지면 섭니다. 이 썬데이, 이 칼렌더를 만든 사람들이 왜 썬데이를 빨간색으로 칠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스톱.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멈추고 빨간 불 켜졌으니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캘린더를 만드는 사람이 뭐 그걸 알고 만드는지 모르고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전통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 이 썬데이,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쉬고 주신 말씀처럼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잘 지키며 예배하는 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또 사례들이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8회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참가했어요. 이 사람이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확실한 금메달 후보. 그에게 필적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100m 경주가 그 경기가 이제 이렇게 어레인지가 되는데 예선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주일에 편성이 됐어요. 오후 3시, 5시 이렇게 예선 경기가 벌어진다고 정해졌어요. 그것을 이 에릭이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일에는 경주에 나가지 않기로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대신에 그날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거기서 간증도 하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경주에 안 나가니 이제 영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 이렇게 비난하고요. 자기 혼자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이런 비난을 쏟았어요.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에릭은 그래도 자기는 이 주위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이 올림픽 대표 선수니 본분을 다해야죠. 경주에 나갔는데 100m는 이미 끝났고 자기 동료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다른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200m에 출전했어요. 거기서 금메달은 아닌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200m에서 땄다고 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400m, 혼자 뛰는 400m 경주가 있는데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뭐 그거 조금 더 힘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의 동료 선수 나가기로 했던 선수가 못 나가게 되어서 감독이 자기에게 한번 나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메달을 딸 가능성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주에 임했어요. 경주에 임해서 어떻게 됐나.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금메달을 따는데요. 그 에릭이 400m는 이제 코너도 돌고 직선거리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트랙을 한 바퀴 쫙 돕니까. 이제 도는데 그것을 이제 경주를 이제 중계하는 그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렇게 달리다가 저 선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게 빨리 달렸대요.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400m 경주에 나가기로 했을 때 이제 안마 담당하시는 그 안마 하시는 분이 이 에릭 선수에게 쪽지를 하나 줬대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인데 나를 존중하는 자, 나도 그를 존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이 구절을 받고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에릭이. 그것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달렸는데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200m 달릴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린 것 같대요. 근데 그 다음 200m부터 400m 이 결승점에 들어올 때까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달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달려주신 것 같다는 그런 간증이잖아요. 참 훌륭해요.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이분이 은퇴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평생을 중국에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뇌종양 질병이 생겼는데 치료 제대로 못 받고 그 질병으로 이 세상 떠나셨어요.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세상 모든 명예와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것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여러분 그를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자로 오게 된 것이 계기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미국의 이민자가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뜻 가운데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미국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헌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만 한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삶을 안식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내리시는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